개과장을 보시죠. 인비상성이면 수는 무발이요. 사람으로서 상성, 즉 성인이 아니라면 수는 무발이요. 누가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성인이 아닌다면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과이 능계면 기과 사과라. 잘못을 하고서 그 잘못을 고칠 수가 있다면 기과 사과, 그 허물이 줄어들 거다. 과지 우과하면 가치여무라. 과지 이렇게 해석할 때는 줄여나가고 또 줄여나간다면 가치여무라. 그 잘못이 없는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니 무과왈 성이요 다과왈 무라. 과실 즉 잘못이 없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말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위성위우 제아이라. 성인이 비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이 드는 것이 다 나한테 달려있을 뿐이라고 해요.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 군자, 필성, 기위라.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참되게 한다. 이게 대학의 성기의자는 성의장이에요. 심무 관염하니 심유 과살이요. 마음짜리, 마음짜리, 아까 필성기의라고 하니까 뜻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이 없으니 하물며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무심과 무신과라는 게 있어요. 몸신자, 마음신자를 써서 무신과, 마음의 잘못이 없는 것. 무신과, 몸으로 하는 잘못이 없는 것. 차원이 다르지요. 마음의 잘못이 없는 것이 더 근원이라고 그래요. 여혹 유지라도 즉게 불이니라. 만약에 혹시 그 마음속에 잘못 아니면 일자리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즉게 그린 즉시 고치기를 인색하지 않는다면 과소선전이라 기덕일진이라. 잘못은 사라지고 선 잘하는 것은 온전해져서 기덕일진이라. 그 덕이 나날이 진보가 있을 거다. 호폐의 중의는 지과자 손이라. 저 어찌하여 저 중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지과제 선고 잘못을 아는 이가 드문단 말이냐. 드물선자요. 지차 탄계하니 신활 천선일이요. 알고서도 고치기를 꺼려하니 하물며 천선, 선으로 옮겨갈 수 있겠느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치과 작비하야 과구 성악이라.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작비, 그러면서 또 그릇된 것을 만들어내니 과구성악이라. 그 잘못됨이 오래되면 악으로 악이 돼버린다. 처음에는 조금 잘못으로 느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악함으로 변한다. 악이 감차하니 풀어니 보기라. 내가 그 이치를, 내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았으니 그러니 복이라. 우리 저우의 복교에서 배웠지요? 미원복 배우셨지요? 멀리, 즉
그 잘못돼서 악으로 가는 그 길이 멀리 가기 전에 돌아와야 되겠다. 일념지 맹과 일언지 발이 한 생각이 싹이 틀고 한 마디 말이 표출되는 것이 필사 합리호대 유공유차라. 반드시 생각이 이치에 합해질 것을 생각해. 그러니까 생각이라든지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이치에 합당할 것을 생각하되 유공유차라. 그러면서도 오직 차질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 야이 사과하고 주의 캐지라. 밤에는 잘못된 것을 생각해보고 낮에는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로 가라야지. 무공 자외하야 빈년 시작하고 무공, 위나라 무공이에요. 위무공. 무공이 스스로 뉘우쳐서 빈년 시작, 빈지초연이라는 시경 배우셨지요? 이 빈년이라는 것은 빈지초연이라는 시경에 있는 편명 이름이에요. 거기 그전에 막 재밌게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손님들을 모셔놓고 처음 술자리를 펼치고 잔치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의젓하게 있다가 술이 한 순대 두 순대 돌다 보면 노래도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다리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막 난장판에 뛰는 그 모습을 장장 길게 쓴 시경에 여기 있어요. 대하에 소화에 있지. 변소화에 있어요. 그래서 무공이 아이고 내가 저렇게 철 모르고 술만 먹고 놀았구나.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빈지초연이라는 빈년이라는 그 글을 지었고 거원욕과야 집이 오십이라. 거원은 거배곡이지요. 거배곡이 잘못을 줄이고자 해서 집이 오십이라. 아, 거원 이게 다른 사람인가? 거배곡이 잘못을 줄이고자 해서 집이 오십. 이게 50세가 되니까 49세까지 살았던 것이 전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집이 50이라. 그러니까 50세가 딱 되자마자 49년까지 살았던 것이 내 전부 잘못됐다는 그때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자로는 희문에서 자로는 희문이라고 하지요. 자로는 자기 잘못된 점을 얘기해주면 그 잘못된 것 듣기를 기뻐했다. 아, 자로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했다는 거죠. 안연불. 안연은 앉아잖아요. 안연도 불리과 불천노 이거 했잖아요. 불이. 여기 안연불이라는 것은 불이과에서 줄인 말이에요. 예. 안연은 똑같은 잘못을 거듭하지 않았다. 불천노 불리과라 했어요. 성질 내는 것을 여기서 성질 낼 것을 저기로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거듭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 예. 안자의 공부예요. 성현 유계언이 그죠? 성인과 현인들도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잘못을 줄이려고 경계를 했거늘 신녀 우비야 하물며 나 같은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에 있어서랴 치지 상소엔 용유 부지언이와 이렇게 되겠네요. 금기 장의연이 갈불 자기와 이렇게 되겠다. 치지 상소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용렬해서 응? 자기가 내가 부족해서 알지 못함이 있었거니와 금기창의란 지금 내가 장성한 나이가 됐을 때는 어찌 스스로 경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성이면 수능부과리요 과이등계면 기가사가라 하지오바에 가지야무하님 무가왈성이요 다가왈우로답 이성위의 제아이라 시군자는 필성기의하야 신무관영하님 신유가사리요 여호유지라도 측게 부리니라 파소선전하면 기더일진하리라 호피중이는 지과제선고 지차탄계연이 신알천선이리요 지가잡비하여 과구성아니라 아기 감천이 불언 이복호리라 일연지맹과 일언지발에 필사함니호대 유공유차루다 야이사가고 주의계지호리라 유공차회하서 빈년시적하고 건욕과야 지비오시리요 차로희문하고 안년불이하님 성현유계여든 신여우비암 지지상수엔 용료부지연이와 승리장이란 갈불차교환